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보성 파워텍입니다. 보성 파워텍 과연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까요? 자, 한 분은 일단은 고평가되어 있어서 좀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윤석열 당선의 원전주가 부각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화면이 약간 바뀌었는데요. 엇갈린 의견이 좀 나왔지만 어떻게 과연 보성 파워텍 오늘은 어떨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우 연구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보성 파워텍 뭐 어제도 저희가 김민수 대표님과 윤석열 당선자의 수혜주로 원전 관련 종목이 눈에 띌 거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었는데 역시 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보성 파워텍. 자, 일단은 더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우리 길건우 연구원님께서 먼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뭐 윤석열 후보가 이제 후보가 아니죠. 이제 당선인으로 이제 바뀌셔 가지고 원전주가 당연히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네, 김민수 의원님 괜찮으시죠? 네. 뭐 이제 원래 대선 출마 공식화 하고 나서부터 줄곧 이제 탈원전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원래 처음에 이제 뭐 10대 공약 뭐 이런 거 발표하잖아요. 아홉 번째 공약이 이제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이렇게 돼 있어서 탄소 중립된 것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계속 이슈가 돼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원전 발전 비율은 뭐 30% 정도 유지한다라고 얘기하셨고, 네. 그다음에 산업 육성 위해서 신한울 이제 3호기, 4호기가 아마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월성 1호기도 재가동 검토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SMR 관련해서 구체화가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네. 당분간은 원전주들이 뭐 주가가 상승 하락은 반복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본다라고 하면 우상향하는 기조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송배전 자재 및 발전소, 그다음에 변전소 철골 등 이제 전력 산업에 들어가는 기자재 개발 및 제작하고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관련 이슈가 꼭 나올 때마다 꾸준하게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사실은 탈원전에서 아예 벗어나지는 못했거든요. 해외 이슈들 때문에 사실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했었는데, 국내 자체 내에서도 이제 탈원전이 이제 뭐 원전 강국으로 변화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래도 우상향 흐름은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탈원전 정책을 뭐 계속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현실화 되겠죠. 네. 어쨌든 등락은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쭉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의견을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고평가돼 있다고 하셨네요, 근데. 네, 어제도 나왔던 여러 가지 동향을 봤을 때 대형주는 좀 꺾였고요. 상승폭을 많이 꺾였고, 그나마 중소형주 쪽이 상승세를 좀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약간 어떤 변질이 돼서 어떤 테마주 쪽으로만 네. 가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이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런 쪽에서 말씀하셨듯이 팀장님 얘기처럼 일단 원자력 품질 보증 관련된 인증을 받았고, 이게 2006년도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에 철골을 공급했다라는 쪽인데,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인증받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관련돼서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범용적인 그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부분이 수익성이 높으냐라고 봤었을 때 아닐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한국전력의 주 매출원이고 한국원자력수자원공사 뭐 이쪽으로도 납품을 하는데, 이쪽이 워낙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단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하게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가의 압력에 따라서 실적도 아직 그렇게 크게 개선이 되지 못하는데, 혹시나 이번 정부부터 이 에너지 관련된 체계 바뀌고 한국전력이 좀 여유가 돌아가고 그때 이제 나머지 기자재 업체들도 오히려 조금 더 숨통이 트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작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14억 적자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3,300억이다. 실적 네. 나오면서 이 정도 저평가될 종목들 지금 시장에 널렸습니다. 그런데 원전 모멘텀으로 이 종목을 지금 굳이 이 가격대에서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좀 조정받고 다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성파워텍 일단은 뭐 작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때 뭐 손실 영업 적자 기록하는 기업보다 실적도 좋으면서 싸게 나와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차라리 그쪽으로 좀 시선을 옮기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은 뭐 약간 결이 다른 상황인데 과연 오늘 시장에서 보성파워텍이 어제 그리고 대선 전에 화요일에도 급등을 했는데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